이번에 세계대회 됐냐? 네. 선수단 여권이 됐나? 제가 갖고 있어요. 지금 위험한 장면이 찍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지금 빨리 찍어주세요. 찍어주세요. 저 위험에 처하고 있어요. 일단 로얄스가 이제 자국 리그 내에서 되게 좀 이렇게 압도적인 경기력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제가 국제 대회 이렇게 큰 무대 처음이다 하니까 좀 긴장되기도 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도 B조하고 D조 이제 B조에도 저번에 이제 MS 할 때 되게 주목받 제로 선수도 있고 해서 B조를 가든 D조를 가든 약간 재밌을 것 같아요. 제가 팀 리퀴드도 약간 좀 탑이 약간 어떻게 보면 IG라고 좀 반대 정반대 스타일로 되게 단단하게 파는 스타일이잖아요. 그래서 두 팀 다 약간 좀 색깔 있는 팀이라 D조를 가면 좀 경기가 이제 두 팀하고 이제 되게 다른 방향으로 되게 색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. 일단 플레인 통과하고 플레인 통과하는 것부터 일단 목표를 아직도 막 높게 잡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좀 짧게 잡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되게 롤드컵이라 매번 설레고요. 이번은 출국하게 됐는데 조금 남들보다 일찍 출국하게 돼서 좀 해외 팀들하고 빠르게 스크림할 수 있어서 좀 거기 메타를 파악하는데 좀 도움될 것 같아요.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. 네,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유럽 팀들하고 조금 더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먼저 스크림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전 둘 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. 뭐 D조 가면 IG 있어서 재밌고 B조도 나름 수월하긴 한데 두 조 다 비슷한 레벨인 것 같아서 둘 다 괜찮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잠을 못 자고 온 상태라서 약간 좀 어안이 벙벙하다 해야 되나? 뭔가 근데 공항 오니까 조금씩 이제 롤드컵 가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서 뭔가 아직은 뭔가 수학여행 가는 그런 분위기라서 좀 신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B조, D조 막 어디로 가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, 사실. 그냥 어느 조로 가든 상관없고 그냥 어느 팀을 만나든 다 이기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. 저는 D조에 가고 싶어요, 저는. 팀리키다 마이자. 네. D조에 가면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. IG의 루키 선수도 제가 좋아하는 선수여가지고 만나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순위 확보 확률이 높은 거는 B조 같은데 어디든 들어가도 일단 열심히 해야 올라갈 것 같아요. 좋은 팀원들 덕분에 좋은 코치님들 덕분에 롤드컵에 갈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좋은 팀원이라는데 립서비스 같지 않아요? 아니요. 립서비스 같은데? 영원히 없어서 모르겠어요. 지금 아마도 몽롱한 상태여서 이미 다 소울이 다 나간 것 같아요. 다 밤새고 와서 이미 소울이 이미 다 몸속이 아니라 다 이미 날아가서 자고 막 일어났거든요. 전 그래도 좀 확률 높고 좀 편안하게 가려면 그래도 D조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. 네, 그래서 저희가 만약 D조를 가게 되면 좀 세 팀 중에서 거의 한 팀은 못 가잖아요. 그럴 확률이 높아가지고 솔직히 자신 없는 건 아닌데 경우의 수라는 게 좀 저희가 올라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게 적잖아요. 그래서 경우의 수가 좀 높은 곳으로 좀 가고 싶어요.